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이 힌트를 줄 테니까 잘 듣고 한번 맞춰보도록 해요. 자, 이것은 짠맛을 냅니다. 아우, 이렇게 쉽게 답이 나오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
이건 짠맛을 냅니다. 소금 아니에요. 자, 뭘까요? 손 들었어. 어? 바다. 예. 네. 인공바다. 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액체입니다. 간장. 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네. 물고기. 콧물. 네, 아니에요. 자, 이번에 또 이것은 두 글자로 된 단어입니다. 손 들었어요. 뭐라고요? 눈물. 딩동댕동 맞았습니다. 눈물이에요. 아, 세 가지 힌트 반에 맞춰버렸어요. 스무고개 하려고 했는데. 네, 이거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이고요. 슬플 때도 나오고 기쁠 때도 나오고 두려울 때도 나오고 자다 깨도 나와요. 바로 눈물이었어요. 눈물. 친구들 눈물 흘려본 적 있죠? 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태어나면 세 번 운다. 언제 울까요? 너무 잘한다. 좋아요. 첫 번째 태어나서.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세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혹은 부모님이 아플 때 이렇게 세 번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계산해 봤어요. 내가 몇 번 지금까지 울었지? 세 번만 울었나? 아니에요. 제가 울어본 경험을 떠올리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울어본 경험 많아요? 네, 저도 울어본 경험 굉장히 많은데 어떤 때 울어봤는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심하게 놀림 당했을 때 울어본 것 같아요. 심하게 놀림을 당했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힘이 약하고 친구들이 많이 놀렸다고 했잖아요. 친구들이 놀리니까 그 놀리는 게 너무 싫어서 집에 가가지고 막 울면서 엄마한테 하소연했던 기억이 나요.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전화 보내주세요. 나는 걔가 너무 싫어요 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두 번째, 두려워서 울어봤던 기억도 나요. 새벽에 자다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어디 갔지? 그날따라 누나도 안 보이네.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새벽에 배 갔다가 뒤늦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없으니까 무서워서 울기 시작하는 적도 있어요. 또 언제 울까요? 굉장히 기쁘고 감격스러울 때도 울어요. 전도사님이 이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 입학할 때 내 성적으로 대학원 들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적 합격자 발표에 제 이름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혼나거나 이렇게 슬프거나 했을 때만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쁠 때도 눈물이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눈물 흘리는 종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닌 다른 것도 있어요. 뭐냐면 저 어릴 때 가끔씩 엄마 따라서 새벽 예배를 가면 우리 새벽 예배 처음 하면은 바로 말씀 듣는 게 아니고 뭐 하죠? 찬양이요. 찬양.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엄마 무릎팍에 누워서 자요.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 말씀 시간에는 깨지 않아요. 잠 잘 자다가 이제 기도 시간에 가끔씩 깨서 엄마를 보면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엄마가 왜 울지? 엄마가 왜 갑자기 우는 걸까? 엄마 무슨 잘못한 거 있나? 혼자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프거나 기쁘거나 두려울 때만 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기도할 때도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우는 거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름 캠프 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기억나요? 이상해요.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는지. 자, 스무고개 한 명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맞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은 아나돗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구요?
베드로. 아니 한 개 더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예요? 예레미야. 받았어요. 박수. 예레미야. 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과 그 잡혀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은 힐기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별명이 있어요. 이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눈물의 선지자. 바로 이런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 친구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 지금 하나님 이런 마음이구나. 아, 지금 하나님 이런 상태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감했어요. 그리고 가서 전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어젯밤 하나님이 울었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아까 모세도 나왔고 뭐 베드로도 나왔고 이런 여러 인물이 나왔는데 여러 인물 중에 예레미야는 특별히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많이 닮았던 것 같아요. 메시아를 많이 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노란색 글씨를 우리 친구들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세례 요한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세 명의 이름을 대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에는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레미야예요 라고 불릴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해요. 눈물. 우리 친구들 눈물 많이 흘려보셨죠? 근데 예레미야도 아플 때 울어봤을 거고요. 슬플 때 울어봤을 거고요. 또 혼났을 때 울어봤을 거예요. 기쁠 때도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던 사람이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색 글씨 읽습니다. 오, 내 머리가 샘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샘이 될 수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머리가 샘물이 되고 지금 여기가 샘물이에요. 내 눈이 눈물샘이 돼가지고 계속 울 수만 있다면 내 백성의 딸의 죽음을 위해 내가 계속 울 텐데 누군가 죽으려나 봐요. 누군가 죽었나 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이 바로 죽음의 상태구나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통했던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게임 좋아해요? 스마트폰 좋아해요? 제가 보니까 요즘 제가 레크리에이션을 인도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게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친구는 게임을 너무 몰라요. 집에서 너무 억압했나 봐. 친구들, 게임을 한다고 해서 나쁘다고 정죄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TV 좋아해요? 저도 TV 굉장히 좋아해요. 저 어릴 때는 주일 예배 시간에 만화를 해줬어, TV에서. 그러면 저희 집은 교회에서 1분 거리예요. 9시 예배 시작이거든요. TV 보고 있는 거야. 8시 57분, 2분 남았어.
8시 58분. 그럼 엄마는 막 빨리 가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자, 59분 뛰어가면 30초 만에 갈 수 있어. 그러다가 9시가 지나버렸네. 그러면 친구들, 저는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하는 거예요? TV를 좋아하는 거예요. 만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보다는 다른 나라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돈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더 따라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퍼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고백했어요. 바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 읽습니다. 내 고통아, 내 고통아, 내 마음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친다. 이는 내가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친구들,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고통스럽다. 나 너무 고통스럽다. 나 너무 아파.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전쟁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 우리 친구들 요즘에 TV에 뉴스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전쟁이 나오고 있어요. 전쟁. 엄청 무서워요. 예레미야가 전쟁의 소리를 들었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전쟁을 선포하려는 마음이구나. 제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 이런 생각이 나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 앞에 저수지가 큰 게 하나 있었어요. 저수지. 저수지 학교 갔다 오면 저수지를 지나가야 돼. 저수지를 지나가면 저수지에서 고기 잡는 아저씨들이 늘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고기 잡는다. 그리고 거기서서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잡고 싶다. 나도 잡고 싶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그걸 본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거 보고 있는 걸. 그래서 엄마 그러는 거예요. 수야, 거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내려와. 그리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혹시라도 여기 절대 저수지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엄마는 아마 제가 위험해질까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학교 끝나고 저수지를 지나가는데 고기를 또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따라 아저씨가 한 분이야.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저한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와볼래? 네. 내가 너에게 1,000원을 줄 테니까 이 그물 좀 잡고 있어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산을 한 거지. 아, 이 그물만 잡고 있으면 내가 1,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내가 그물을 잡았어요. 그물을 잡는데 제가 키가 작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물가로 밀려 들어가. 그래서 몸이 젖게 됐어요. 몸이 젖게 됐어. 그리고 실수로 저수지가 이렇게 점점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푹 꺼지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로 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어. 아, 나는 죽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그때 제가 물을 한 세 모금 네 모금 마셨을 거예요. 그 더러운 물을. 아저씨가 저를 건져주셨어. 그래서 울면서 집에 갔어요. 엄마한테 이제 죽었다. 이 봐봐, 여기 옷 다 젖어가지고 냄새 나는데 이거 입고 집에 가면 엄마한테 이제 나 너무 혼났다 하고 집에 갔는데 아우, 엄마가 없네. 엄마 아빠가 안 계시는 거예요. 아싸! 하고 빨리빨리 씻었어. 씻고 물에 들어오고 오니까 원래 잠이 잘 오거든요. 일찍 잤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벌써 자고 있구나 하고 엄마가 저를 안으려고 하는 순간 냄새가 이상한 거야. 이거 무슨 냄새지? 안 되겠다. 엄마가 날 흔들어 깨우는 거야. 너 어디 들어갔다 온 거냐고 엄마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저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거짓말.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 저 깨끗해요. 이게 원래 제 냄새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들어갔다 왔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데 옷 같은데 이제 그 흙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엄마가 이제 종지목을 대니까 제가 사실 물에 들어갔어요 해가지고 엄마한테 굉장히 혼났어요. 그때 물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혼났어.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너네 이렇게 살면 너네 이제 죽는 거야. 너네 이렇게 살면 너네 큰일 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어. 이놈들, 내가 멸망시켜서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품고 있던 그 마음을 예레미야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외쳤어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네 그러다 죽는다. 너네 다 망한다.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이스라엘 백성 결국 망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포로로 잡혀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힘든 시련을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말았어요.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승현아, 잘 들어. 잘 듣고 내 마음을 잘 알아봐. 그리고 가서 좀 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 친구들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지나가다 보면은 노숙자들도 발견해요, 우리는. 그쵸? 우리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누구누구가 실종됐어요 하면서 그 유가족들이 막 우는 모습도 발견해요. 우리는 또 살다 보면은 누가 돈 때문에 구속되는 걸 보기도 해요. 또 우리가 보다 보면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는 사람도 봐요. 요즘 전쟁 때문에 요즘 남북한 그 분단 상황을 강조해가지고 보여줘요. 같은 민족인데 총부리를 겨누고 있어요. 같은 민족인데 지뢰를 묻어가지고 다리를 잃게 만들어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대.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대요. 이게 맞대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생겨요. 생명을 막 경시해요. 요즘 IS라고 하는 테러 집단은 사람 죽이는 건 그냥 밥 먹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우리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들. 예레미야가 울면서 이스라엘, 그 땅과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친구들. 너무 많아서 진짜 셀 수 없어요. 눈물을 안 흘린다면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될 거예요. 굶주리는 어린이를 보고 울지 않는다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울지 않는다면, 생명이 무참하게 사라지는 것을 보고 울지 않는다면,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해 아픈 사람을 보고 울지 않는다면, 추운 겨울 지하철 계단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노인을 보고 울지 않는다면, 힘들게 일해가면서 우리를 키워주시는 부모를 보며 울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친구들, 오늘 우리 친구들을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1, 2학년 어리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우상 숭배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게임이 있어요. TV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그거 우상 숭배예요. 그걸 더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두 번째, 남과 북 분단된 우리 나라,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여전히 그걸로 인해 상처받고 슬픈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있어요. 동성애 문제, 생명 경시 사상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은? 두 손은? 두 눈은?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싶어요.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를 보고 애통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고백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